오늘은 우리 딸이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래서 궁중 떡볶이를 했습니다. 그 육수물에다가 여러 가지 야채, 양배추, 자색 고구마, 토마토, 전복, 목이버섯, 브로콜리, 야채를 고기 육수에 넣고 제육 덩어리를 삶아서 편육을 썰어서 간께 넣어서 깊은 맛이 나는 그런 떡볶이예요. 한끼 식사로도 좋은 떡볶이입니다. 이것은 굴구다라는 2010년도에 만든 작품인데, 물감의 중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조각입니다. 피가 흐르는 모습이 보이지요?